자, 이제 평등권 파트입니다. 자, 보합의 평등 원칙이 입법권을 구속하는지. 긍정했죠? 자, 보합의 평등은 법 내용상의 평등도 의미한다. 자, 평등 원칙은 법 적용상의 평등만이 아니라 자, 법 내용상의 평등도 의미하므로 자, 입법권까지 구속한다. 그래서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에도 자, 평등 원칙에 맞게 입법을 해야 되겠죠? 전과자가 사회적 신분인지, 자, 전과자 사회적 신분이다. 네, 긍정했고요. 자, 누범 가중 처벌하는 것이 평등 원칙 위반인지, 자, 이걸 부정했어요. 자, 누범 가중 처벌한 거는 자, 1차적 경고를 무시하고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한 이제 가중 처벌이니까 이것을 이제 범죄 특별 예방, 일반 예방, 그냥 형벌 목적에 비추어 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평등 원칙 위배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통상의 출퇴근제를 이제 업무상 제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 평등권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기존에는 이제 사업자가 제공한 이제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여서 이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제외를 인정을 했었는데요. 자,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을 이제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업무상 제외를 인정을 받지 못했었어요. 자, 그렇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자, 그에 준하는 교통상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 자,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제를 업무상 제외 인정하지 못한다. 자, 이런 차별 취급이 있었는데, 이러한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죠. 자, 그렇겠죠? 통상의 출퇴근, 자, 사업자가 제공한 거는 참 우연의 사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도보,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이제 보호해줘야겠죠? 32조 6항, 자, 헌법 32조 6항에 근로기회가 우선적으로 부여되는 사상이 누구냐, 아니냐.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자, 전무 군경의 유가족. 이 유가족에는 자, 국가 유공자나 상위 군경의 유가족이 아닌 자, 전무 군경의 유가족만 포함돼요. 자, 이렇게 물리 해석대로 엄격하게 해석을 했어요. 자, 32조 6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요. 우선적으로 근로기회가 부여되는 대상. 자, 조문의 물리 해석대로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자, 그리고 전무 군경의 유가족이 한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네, 요새 그렇죠. 현대 국가 유공자 많이 늘어나서 이제 너무 이부 국가 유공자 유가족이나 상임군 유가족 다 포함된다고 보면은 너무 많아지죠 숫자가. 네, 그래서 이제 전무공의 유가족이 한정된다고 이제 물리 해석대로 네, 봤다. 자, 국가 유공자 본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자, 국가 유공자 본인이에요. 자, 본인은 자, 완화된 비례 원칙 적용했어요. 자,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가기관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 10% 가점을 주도록 한 자, 이런 법률조항은 36항의 근거로 두고 있다. 그래서 완화된 비례성 심사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자, 이10% 가점을 주는 게 네, 다른 응시생들의 이제 공무단위권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자, 공무단위권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봐서 자, 비례 심사를 하게 됐어요. 자, 비례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국가유공자 본인은 이제 헌법 32조 6항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비례성 심사를 완화해서 적용하자 해서 완화된 비례성 심사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달리 이제 국가유공자 가족의 같은 경우에는 32조 6항이 이제 근거조항이 되지 못하죠. 자, 그렇다 보니 이 심사 기준은 엄격한 비례 원칙을 적용했다. 자,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에 있어서 자, 국가 유공자 가족 본인이 아닌 가족의 경우에는 자, 6항이 가산점 제도의 근거라고 볼수 없다. 자, 그러니까 자, 완화된 기준을 못하고 자, 비례대로 부적절한 것이 됐다. 완화된 건 이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했다. 자, 국가 유공자 가족에 대해 10% 가산점 부여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죠. 자, 가족이 공무원 채용성 응시하는 경우 만점에 10%를 가산하도록 했다. 10% 저 어마어마하죠, 그거. 응시생들, 일반 응시생들에게는 공제침해 기회 엄청 이제 제한받는 거예요. 이러한 차별이나 불특정권은 네,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한다. 그래서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자, 공무원연금법과 산재보험법. 자,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비교 집단인지. 네. 자, 평등원칙 이번 심사에 있어서는 일단 두 개의 이제 상반된 이제 비교 집단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공무원연금법과 산재보험법. 자, 공무원연금제도,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자, 사회보험에 공통점이 있지만, 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자, 재정 조성 주체 등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나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동일한 비교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자, 다음. 자, 남자에 한한 병역 의무 부과 급여 조항의 평등권 심의 여부에서 이제 심사 기준. 자, 자의금 조항 측이 적용됐어요. 자, 남자에 하나여 병역 의무를 부과한 법률 조항. 자,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자,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월하는 경우에 차별치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자, 평등권 심의하는 여부는 완화된 신도도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판단한다. 자,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월하는 경우, 자, 이 경우가 자, 비례원칙 적용하는 경우죠. 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자, 남자에 한한 병역 의무 부과 조항. 예, 이거는 이제 자의금지 원칙 적용했다. 자, 복수 전공 및 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유자, 이제 가산점 제도. 자, 이 심사 기준은 뭘 적용했냐? 자, 원격급 심사를 했죠. 자, 복수 전공 및 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자, 이 조항에 의해 자, 가산점 못한 자가 이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자,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이라고 봐서 자,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됐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엄격한 심사 실태를 적용해야 한다. 자,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자, 평등권 침해하는지 자, 이거 자의 심사를 했는데요.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자, 친고죄 경우든 비친고죄 경우든 헌법상 재판정당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월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자, 완화된 자의 심사에 따라 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봤어요. 자,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자, 비친고죄의 경우는 뭐, 직계존속이 아니더라도, 아니, 직계 피속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제 고소할 수 있겠죠. 친고죄의 경우는 이제 친고죄도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고소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두고 있고, 그렇게 조항이 많지 않아요. 그럼 친고죄가 그거 제외하고 나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대한 자유는 이제 그게 어렵다고 해서 이제 완화된 자유인들 적용했죠. 자, 다음. 주문 취소의 제척 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자, 인격권, 평등권 침해하는지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주민은 혼인 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자, 제척 기간을 또는 소멸시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자, 인법 민법 규정은 자, 후분의 취소가 가혹 판결과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자, 권리 남용 등의 예, 법률 남용 법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자, 후분 배우자의 인격권 그리고 행복 주권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봤죠. 자, 주문의 반윤리성이 훨씬 무겁다는 점에서 다른 혼인 취소가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현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저 주문은 좀 반윤리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다른 취소 사유랑은 좀 달리 취급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자, 부담금 문제에 대한 평등 원칙 2의 심사 기준. 자,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했다. 자, 부담금은 자, 국민재산권을 제한한 일반 국민이 아닌 자, 특별한 의무자 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건데요. 자, 이 평등 원칙 적용에 있어서 자, 부담금 문제는 합리성의 문제로 보고 자, 자의금지 원칙에 대한 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자, 선거운동 기획운동 원칙. 선거운동 기획운동 원칙과 관련한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 자, 완화된 합리성 심사. 자, 선거무선 대담 토론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형성. 그에 관한 초청 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자, 입법 정책의 문제니까 입법 재량이 예, 인정되겠죠. 예,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가 속하는 상황이므로 선거운동 기획운동 원칙과 관련한 평등권을 침해한지 여부 이는 완화된 합리성 심사에 관한 것이 타당하다. 자, 입법 재량이 오늘 인정되니까 그런 거죠. 자, 11조 1항 후문이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반드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는지 자, 헌법 11조 제1항 후문에 예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네,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의 제한되어 심의 여부 심사에 언제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셨어요. 그 예시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부 예시한 거는 이제 차별에 대한 이제 예시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반드시 엄격하게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니다. 자, 평등 원칙이 입법자에게 구체적 입법 의무 부과하는지 자, 부정된다고 봤죠. 자, 평등 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아무런 구체적 부과하지 않는다. 자, 다만 입법자가 현도체에 관한 일정량의 입법을 하게 되면 자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본 존재 대상으로 하여 평등 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저 평등 원칙은 자 원칙적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뭔가 이제 평등 원칙에 반하는 입법을 했을 때그 입법을 상대로 이제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제도 개선 과정에서 존재하는 차별은 정당화되는지. 자, 그쵸. 정당화되죠. 평등의 원칙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 재산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제 법적 가치 상향을 위해서 제도 개선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겠죠. 평등 원칙 2의 심사 기준으로 비례 원칙 적용되는 경우, 네, 방금 봤었죠, 좀 전에. 자, 헌법상 기본권 중대한 제한. 자, 헌법상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자,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자,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엄격권 심사 척도가 적용된다. 이 엄격권 심사 척도가 뭐 있어요? 자, 그렇죠? 비례 원칙이죠, 비례. 비례 원칙. 자, 한민정 이미 순수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 차별적인 목적, 수단 간 엄격한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그렇죠? 자,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평등 원칙 위반 인정 요건에서 두 개의 비교 집단 구분 가능성. 자, 평등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 법정에 관련해요. 자, 상호 배타적 두 개의 비교 집단을 인정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하죠, 이제. 차별 취급이 존재 전에 두 개의 비교 집단,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 집단. 이제 이게 평등 원칙의 특수성이죠. 자, 집행 면제와 달리, 자, 집행유예자. 집행유예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지 않은 것. 평등 원칙 위반인지 위반된다고 봤죠? 자, 소년으로 법원제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자, 면제받은 때와 달리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 자, 자격 완화 특례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자, 집행 종료 면제. 자, 선고를 받고 집행을 종료하고 집행유예보다 좀 더, 집행유예자가 더덜 이제 약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이제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자는 특례 규정을 두는데 집행유예자는 두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수 있겠죠. 대통령은 제 위반된다. 중언의 취소권자에서 이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위반되는지 자, 위반된다고 봤죠? 네, 직계비속도 되게 이 중언 취소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뭐 상속에 관련될 수도 있고, 근데 이부 직계비속을 제외하면 이제 안 되겠죠? 자, 중언 취소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 제외한 건 자, 합리적 이유 없이 직계로 차별하고 있다. 자,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이다. 자, 퇴직 이후 폐지 상태가 확정된 자, 군인 그리고 공무원의 자, 수급권에 차별이 있어요. 장애급여에 있어, 자, 군인과 공무원. 자, 의미 있는 비교 집단인지. 자, 의미 있는 비교 집단으로 봤죠? 자, 퇴직 이후에 폐지 상태가 확정됐는데, 자, 일반 공무원은 이제 수급권 인정됐어요. 자, 군인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자, 군인법 적용받는 군인, 자, 공무원. 자, 의미 있는 비교 집단이 될수 있다. 자, 그쵸. 군인과 공무원, 둘다 이제 공무상 일을 하다가 이제 폐지 상태 확정된 거니까. 똑같은 이제 요건인데, 그쵸.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비교, 의미 있는 비교 집단이 될수 있겠죠? 자, 퇴직 이후 폐지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연금 지급하지 않는 것, 자, 평등원칙 위반인지, 자, 위반으로 봤죠? 자,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 퇴직 이후 폐지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자, 수급권 인정하고, 그리고 달리, 이제 퇴직 이후 폐지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는 규정 두지 않는 것, 네, 평등원칙 위반한다. 똑같은 공무상 일을 하다가, 네, 폐지 상태가 확정됐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같은 군인과 공무원, 비슷한 의미 있는 집단을 봤으니까 빨리 지급하면 안 되겠죠? 자, 퇴직 후 신법 시행 전 장애 확정된 군인의 연금 지급하는 거. 자, 퇴직 후 신법 시행 전. 자, 좀 전에 봤던 이 조항이 예,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되면서 자, 퇴직 후 신법 시행 전 장애 확정된 연금 확정된 위반인지 새로 이제 법률을 제정했죠. 근데 그 퇴직 후 신법 시행 전 장애 확정된 군인의 또그 법이 이제 적용은 안 된다고 봤어요. 자, 퇴직 후 신법 조행이 시행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 자, 이 부분과 또 퇴직 후 신법 조행이 시행이 장애 상태적 군인. 자, 신법 조항 시행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만 이제 적용하도록 이제 개정됐죠, 법이. 자,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는 장애 상태가 있는 사람으로서 똑같죠. 네.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이제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이나 이제 신법 조항 시행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이나 모두 이제 공무상 질병으로 장애태 이런 사람이죠.
자, 본질적 차이가 없다. 자, 퇴직 후 신법조항 시행일 전에 자기한테 확정된 권리는 보호하기 위한 자, 최소한의 조치 사실이라는 것. 자, 평등원칙 위반이다. 자, 자사고, 자유형 사립고, 자, 후기학교를 규정하여 과학고와 달리 지급한 것. 자, 평등권 침해인지. 자, 과학고와 달리 지급. 자, 자유형 사립고와 이제 과학고의 차이가 이제, 그렇죠? 과학고의 경우에는 이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은 후기학교에서 먼저 선발할 필요성이 적다고 할 것이다. 자, 자유형 사립고는 과학고보다. 그쵸?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면서 자,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하죠. 이제 자사고학교 평등권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른 후기학교보다 이제 먼저 선발 필요성이 있다고 봤고, 하지만 이제 자유형 사립고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달리 취급하고 있더라도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다만 이제 자사고 지원 학생 이제 후기학교 다른 후기학교도 중복 지원하지 못하겠어요. 그럼 자사고 못 가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도 못 가게 되는 거죠. 중복 지원 금지하니까. 자, 이런 조항이 이제 평등권 침해하는지 해서 침해한다고 봤죠, 이건. 자, 자사고를 지원 학생에게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는 거. 중복 지원 금지 그 조항. 자, 아무런 고등학교 진학 지원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학기에 있어서 자사고 지원자를 차별한다. 자, 그래서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다음. 자, 부망증 보상에서 30일 미만 구금된 애를 제외하는 것이 자, 평등권 침해인지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부모민주정제 관련자, 자, 명예보상 및 법률상, 자, 부산범 등은, 자, 경제활동, 자, 사회상 미친 영향, 생산자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 지급금의 액수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봐서, 자, 30일이면 구금된 자, 이 보상금 등 생활지원금의 측정을 제외한다고 하여 평등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런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로, 자, 30일 미만 구금된 자는 그렇죠. 좀 생활정도 볼게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외한다고 하여 평등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애국지사와 자, 순국선열의 유족 달리 취급 자, 평등권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애국지사는 자,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한 건 당사자 조족이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고 직접 자, 순국선열의 유족은 자, 일제부정태를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다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이다. 자,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죠. 그래서 자, 애국지사는 직접 이제 희생한 사람이고 유족은 당사자의 유가족이다. 자,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다. 그래서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자,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애국지사는 본인이니까 당사자의 유가족과 다르게 취급해도 된다. 자,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유공자, 손자, 녀 중 자, 연장자를 우선순위 두면서 자,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자,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자, 이 부분이 포인트죠. 자,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 한 명에게 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자, 손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 연장자,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거. 자,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니까 자, 보상금. 자,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네. 이 규정이 이제 이 예전에 이 위원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개정된 법률이었죠. 자, 과거는 자, 유공자 손녀 중 자, 연장자를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에 두는 것, 네,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자,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가 추가된 거예요. 이제 개정 법률에서. 자, 옛날 법률에서는 그냥 손자녀 중 1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 나이가 많은 손녀를 우선하도록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6.25 전물공병 자녀. 자, 연장자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한 것. 자, 평등권 침해인지. 자, 방금 본 것처럼 이것도 연장자 선순위 한 거. 자, 나이가 많은 자 선순위 수급권자를 부정한다. 자, 불합리한 차별이다. 자, 협의한 경우에는 예, 순위를 바꿀 수 있는데 자, 자녀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여전히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자, 만 20세 이상으로 한 것, 평등권 침해인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자, 만 20세 이상 규정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 자, 배심원의 권한이 의무, 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자, 20세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자, 배심원 책무 담당을 한 것이므로 자, 만 20세 미만의 자를 자유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선거권 연령이라든지 뭐 취업 연령 이런 거 다르게 만 20세로 한 거는 이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이제 그런 책무, 권한과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20세 이르기까지 이제 교육 경험 쌓은 자로 하여금 이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자, 이건 자의적 차별한 것이 아니다. 수석교사, 수석교사를 교장이나 장학관과 달리 지급한 거. 자, 합리적 차별인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봤어요. 그냥 평등과 침해 아니다. 수석교사 누구면, 자, 누구냐 하면, 이제 교수 연구 분야에 점수에 뛰어난 교사들로서, 자, 교사의 교수 연구원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수석교사. 자, 이분의 성과 상여금을 이제 교장이나 장학금과 달리 취급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자, 교장이나 장학관은 이제 직무, 직급이 다른 경우에 기인하는 한정적인 차별이라고 봤어요. 자, 교장이나 장학관들은 이제 관리는 그냥 감독 업무를 하죠. 자, 직무가 다르고 또 직급도 다르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 차별이다. 수석교사랑 차별한. 제2국민 영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자, 평등권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제2국민도 영주권이 외국에 있지만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죠? 이분이 대부분 영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 네, 평등권 침해다.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영유아 중에서도 자, 제2국민 영유아 지원 대상 제외한 거 보육료 양육수당. 자, 이 부모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혈육병 환자 출생 시기를 기준 요양급여 지급을 달리하는 거. 자,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198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후 출생한 혈육병 환자의 하나요. 자, 요양급여를 인정해서. 그럼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들과 이제 평등권 침해한다. 자, 합리적 이유. 자, 요 1월 1일 이후 출생하냐? 이것도 83년 또 이전에 출생한 거냐? 다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을 볼수 없겠죠? 기부행위 상시 제한. 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기부행위 제한을 받는, 촉을 받는 자의, 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이제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폐지하여 자, 기부행위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자, 선거의 공정. 자, 후보자 선택의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 후보자 되려는 자의 다른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봤죠?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 다른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느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이제 평등권 침해 아니냐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였는데요.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해서 이제 평등권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봤어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이제 선거운동 금지 평등권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국민건강보험 직원 자, 그 업무가 이제 일반 보험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 신분 상황의 특수성, 조직 규모, 자, 개인정보 취득 정도, 선거 개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 자, 사법업체 직원이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자,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다 가지고 있죠. 그 선거운동에 허용한다면 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거운동 금지했다. 자, 국제협력위원인 공익근무위원. 자, 국가유공자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행정강서위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위원과 자, 국제협력위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위원. 이 행정강서위원, 국제협력과 달리 취급한 거죠. 보상에서 제외. 예. 행정강서위원 제도는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한단 제도고 자, 국제협력위원은 국제봉사활동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계속할 자원을 병역 의무자 중에서 충원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이제 자유적인 것이라 할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행정간소위원과 이제 국제협력위원은 좀 다르다. 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변호인 선임서 공공기관 제출 시 지방 변호사를 경유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다른 전문직들과 다르게,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지방 변호사를 경유하게 했죠. 그래서 평등권 침해이냐 했는데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 변호인들은 이제 또 직무 공공성이 많이 강조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변호사가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에 대한 변호인사무소 또는 이제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에 경유하도록 하는 것. 자, 다른 이런, 예.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달리 하는 것,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포괄적 직무 범위,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들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또 제한이 있죠. 시각장애인 안마시스트 개설 독점제도, 평등권 침해인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시각장애인들은 또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마시스소, 안마 자격자, 시각장애인에 대해 인정해주고 있죠. 그 부분은 다 이제 한판 판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거쳐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은 자만이 안마시스소를 거쳐갈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명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는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비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비해 비론치기 관한 차별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비시각장애인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갔어요. 선발 3인 이하 채용 시험에서 가점부터 유공자 가점 못하게 한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침해 아니죠? 3명 선발 너무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가점 하면은 너무 유리하죠. 유공자 가점 못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 불리하고, 그러니까 채용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선발 예정 3명 이하 채용 시험 가점 받지 못하게 한 것, 공정 경쟁이라는 가치가 형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3인 이하니까 가점 받지 못하는 자에게 너무 불리하죠. 그래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주유사항 그 외국인 사년연수생에 적용하지 않는 것. 평등권 심사 자의금지로 했는데요. 사년연수생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 있는 경우에도 사년연수생 근로기준법에 보장한 근로기준 기존 주유사항을 외국인 사년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근로의 권위를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가. 이거 잘 보세요. 이제 헌법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평등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그리고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이 강하여 그 보호를 제한하는 것이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아니다. 그러면 자의금지 원칙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의 기준인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자의금지 원칙에 판단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긴 했어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주택 중과세 규정에 관한 평등권 심사 기준 비례 원칙을 적용했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어요. 1세대를 과세자를 포함해서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 이래서 예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세 하는 거, 이제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결정적 근거로 한 차별 취급이다. 그러므로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 예외에 해당하냐 헌법적 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헌법 36조 제1항이 혼인으로 인한 차별 취급을 금지하고 있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례 원칙 적용했다.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것. 36조 1항 2배 이제 2배 된다고 봤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중과세 재산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중과세 자체는 이제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이니까 고유리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봤죠. 그래서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다만 이제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자, 이런 자들에게도 이제 완화 규정 두지 않고 계속 이제 이 중과세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 위반된다고 봤죠. 그래서 혼인 자유 침해한다. 법률상 권리의 차별이 존재할 경우 평등권 심사 가능한지 된다고 봤죠. 법률상 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교 집단 상호 간의 차별이 존재할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주민투표권이 법률상 권리지만 거기에 이제 차별이 존재할 경우 이제 평등권 심사 가능하다고 봤죠. 그거에 관한 일반적 논리예요. 시혜적 법률에 대한 평등권 침해 심사. 시혜적 법률 혜택 주는 거죠. 혜택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입법적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입법재량이 인정되죠. 자, 그러므로 이제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게 아니면 이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자, 시혜적인 법률의 경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법률은 입법적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 자유가 인정된다. 자, 그러면 이제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 한 정법이 된다고 할수 없다. 자, 광역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 자, 평등권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광역자치단체 선거 예비후보자. 자, 후원의 지정권자 제외한 거. 자, 국회의원 선거 후 예비후보자에게는 이제 후원의 금을 기부받은 자는 이제 광역자치단체 후 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자,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훨씬 이제 범위가 넓죠, 지역이. 선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선거보다. 자, 그런데도 후원에 지정 못하게 하면은 이제 이게 또 불합리하죠. 그래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봐서 자,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자치단체장과 다르게 이제 자치구 후보 선거 예비 후보자 후원의 지정권자를 제외한 것. 자, 이건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와 달리 자, 자치구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에게 자,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을 불허하는 것. 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자, 치구의 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지정권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네, 자치구의원은 그렇죠. 선거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후원회 지정 뭐안 해도 된다. 이제 안 해도 제외한 것이 합리적이다. 평등권 침해 안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랑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 상대로 가집행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 평등 원칙 위반인지, 자, 위반된다고 봤죠? 자, 당사자 소송, 네, 행정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 관계인데, 거기서 이제 국가를, 뭐, 우대할 필요가 없죠. 합리적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집행 선고가 없도록 한 것, 그래서 평등 원칙 위반된다고 봤죠? 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 국가, 당사자 소송, 자, 가집행 선고 없도록. 자, 평등원칙 반한다. 자,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 혼인한 여성은 달리 취급한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위반된다고 봤죠. 자, 혼인한 등록 유무자 모두 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 존비 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정이 개정되었어요. 배우자가 아닌 이제 본인의 직계 존비 속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자, 이미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그것도 여성 등록 의무자만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왜 부칙 이런 조항을 뒀는지 모르겠는데 자 부칙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죠. 평등한 치 이해된다. 오로지 그냥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어요. 네, 목적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 자 유족 보상금 수급권자를 자 부모 중 1인 한정하는 것, 평등권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보훈 보상 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자, 부모 중 수급권자 1인에 한정. 자, 어떤 예외도 두지 않는 것. 자,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쵸? 이렇게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1인에 한정한 것. 자,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이렇게 너무 1인에 한정한 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평등권 침해다. 자, 공공기관 채용 시, 자, 청년 할당제. 평등권 침해하는지, 네,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 매년 정원에, 자, 100불상 이상 시, 자, 청년 채용하도록 한 거. 자, 35세 이상 미취업자들 평등권 지원 특례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네, 뭐, 국가 정책 다 청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것 같기도 하고요. 자, 공공기관, 공기업, 또 일정 부분이고, 또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이라, 또 여기서 한시적, 3년간 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중대한 침해는 아니라고 했죠. 중대한 제한은 아니다. 그래서 평등권, 저당 특혜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